와, 드디어 크레인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와, 장관이다. 우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거 TV에서만 보던 그 대형 뜰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워낙 물고기가 무겁다. 우와, 엄청 많아. 자,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오늘은 제가 울진 죽변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 울진 하면은 대게도 유명하고 다양한 해산물들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이는 이 배를 타고 나가서 조업을 한번 해볼 건데, 이 배 위에 기중기 크레인 보이시죠? 이게 바로 오늘 정치망을 활용한 어업을 하는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종들이 잡힌다고 하는데, 일단 조업을 새벽에 나간다고 해서 여기는 제가 잠시 후에 새벽에 다시 나와서 한번 배를 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새벽 2시 반 정도가 됐고요. 여기 항구에 이제 정박해 있던 배들이 하나 둘 조업을 위해서 엔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제 크레인들이 장착된 어선들이 정치망 그물이나 아니면 그런 대형 그물들을 작업하는 배인데요. 배 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드디어 갑판 위에 조명이 이제 켜지기 시작했고요. 지금 제 예상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배 두 대가 같이 출발해서 작업하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대야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잡히는 고기들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종류별로 선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개수의 대야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 정치망 조업 같은 경우에 잡히는 어종이 너무 다양해서 제가 꼭 다뤄보고 싶었던 컨텐츠였는데, 섭외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정말 어렵게 섭외한 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 뒤쪽에도 구명정 같은 게 따로 구비가 돼 있어요. 아마 유사시에 저 배를 탈출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5월달, 6월달이 정치망에 다양하게 들어오는 계절인가요? 종류는 많은데, 네. 양은 없죠. 아, 종류가 많고 양이 적어요? 아. 아, 이게 그물이에요? 와, 엄청 크구나. 아, 여러분들 드디어 그물을 설치한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그물이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와, 와, 진짜 눈앞에서 보니까 엄청 크다. 자,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그물이 하나에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무려 그물 하나당 2억에서 2억 5천만 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와,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 이 배가 10억 원이 넘는데요. 와, 이 배에서 그물 작업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고 지금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방심하는 순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지금 눈치껏 구석탱이에서 조용히 있는 중입니다. 저는 작업하는데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뒤에 물러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고리를 여러 개를 던져가지고 동시에 이거를 끌어올리는 것 같거든요. 진짜 밴일 하려면 체력도 좋아야 되고 눈치도 빨라야 되고 진짜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와. 자, 이제 여기 있는 유압 도르래를 이용해가지고 기계의 힘을 빌려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를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정치망이라는 게 유도 그물을 통해서 회유하는 어종들, 그러니까 일명 회유성 어종이죠. 그 어종들을 대상으로 잡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가 잡힐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드디어 대야에도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와, 이제 여기에 생선들을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와, 드디어 크레인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제발 만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장관이다. 오, 물고기 보인다. 으이, 엄청 큰 거 본 거 같은데. 자, 암으로 불가사리 한 마리 날아갔고요. 자, 이제 중심부를 크레인의 힘으로 올리고 이제 나머지 가에 있는 그물들을 이렇게 손수 수작업으로 다 끌어 당기면서 바닥을 드러내게 되는 것 같아요. 우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저기 지금 보시면 뭔가 가득해 보이거든요. 와, 지금 너무 정신없고 바쁘셔가지고 제가 근처에 가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긴 하지만 멀리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일단 잡혀 올라오면 그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우와, 뭐, 저 뭐야? 우와, 광어가 저렇게 커? 우와, 이따 봐야 돼. 우와, 여러분, 광어 미쳤다. 우와. 여러분, 광어예요, 광어. 야, 꼬리가 한 대 맞으면 기절하겠는데? 이거 미터급 광어입니다, 미터급 광어. 우와. 자연산인가? 그렇지, 역시 다, 우와, 오, 홍콩색. 지금 대야가 좁아요, 좁아. 와, 얼굴 좀 봐. 진짜 살벌하다. 자, 제가 이 장면을 그토록 촬영하고 싶었는데, 와, 드디어 보네요. 우와, 갑오징어다. 와, 갑오징어도 사이즈 엄청 커요. 먹물 쏘지 마라. 와, 갑오징어입니다. 우와, 안녕. 지금 물고기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뭐야, 삼치인가? 와, 얘는 삼치인데 삼치치고 아주 큰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빨 보시면 와, 엄청 날카롭죠. 이게 이빨이 이렇게 날카로워가지고 낚시에 걸리면 낚싯줄이 똑똑 끊어져요. 그래서 바다 낚시 하시는 분들이 그리 반가워하는 어종은 아닙니다. 지금 많이 잡힌 건 아니죠. 근데 어종이 굉장히 다양해 보이거든요, 대충 봐도. 역시 지금 시즌이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잡히는 시기는 아니래요. 그래서 다양한 어종이 나온다고 하니까. 오, 저 특이한 거 되게 많이 보이는데. 와, 이거 TV에서만 보던 그 대형 뜰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워낙 물고기가 무겁다. 우와, 엄청 많아. 와, 말도 안 된다 진짜. 와, 여기 이제 쏟아지겠죠, 간판에. 와, 이거 CG 아니야, CG? 오, 우와. 대부분이 삼치고요. 지금 광어 또 지나가고. 일단 급한 작업, 다시 나왔다. 작업하실 때까지 저는 뒤에 좀 빠져 있겠습니다. 신속하게 선별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신선도가 생명이다 보니까 빠르게 선별을 해야 돼요. 와, 저 달고기도 있다, 달고기. 자, 또 올라옵니다. 와우. 와, 고등어 보세요. 고등어 엄청 크다. 자, 고등어를 보면 항상 느끼는데 이 등 무늬가 엄청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나요? 이 고등어의 색깔과 무늬에는 또 신비로운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 이 등쪽을 보시면 바닷물색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새들 같은 포식자가 볼 때 이 고등어를 잘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위장하는 보호색을 띠는 거고요. 반면에 물 아래쪽에 있는 포식자, 대형 물고기 같은 그런 포식자들은 아래에서 이 친구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처럼 밝은 이런 흰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볼 때도 잘 안 보이고 위에서 볼 때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전략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물고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달고기라는 어종인데, 달고기라는 이름이 몸쪽에 달무늬가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아까 전에 큰 달고기를 봤으니까 그거 찾는 대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삼치들이 순식간에 박스에 가득 찼습니다. 아, 삼치 풍년이네 오늘. 우와, 맙소사, 이거 진짜 내가 애타게 찾던 거였는데. 우와, 이게 여러분들, 오, 이거 있다. 이게 저랑 백그라운드 TV님하고 엄청 찾아 헤매던 그 생물이거든요. 자, 이게 바로 조개낙지라는 생물인데 지금 폐각이 깨졌어요. 요게 앵무조개 같이 그런 폐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폐각 속에 숨어서 사는 낙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내져 있는 모습은 거의 보기가 힘들고, 이렇게 폐각 속에 숨어서 진짜 앵무조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거 보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데, 와, 근데 이거 깨져서 너무 아쉽다. 이거 어떻게 조립 안 되나? 근데 이 폐각이 신기한 게 어디 빈 조개 껍데기를 주워서 얘가 숨은 게 아니라 얘 자체적으로 몸에서 생성해내는 물질로 이렇게 폐각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와, 이거 진짜 너무 아쉽다. 이거 데려가서 키우고 싶은데. 와, 이번에는 아구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오, 야, 진짜 못생기긴 엄청 못생겼다. 근데 입 좀 보세요. 진짜 살벌하죠? 이번에는 성대라는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는데요. 자, 요거는 또 특징이 굉장히 많은 물고기죠. 일단 이 지느러미가 엄청나게 화려한 어종이고요. 이 배 아래쪽에 보시면 요 지느러미의 연조가 변형돼서 약간 다리처럼 생긴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새땅의 다리처럼 생겼는데 요걸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생활을 해요.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소리도 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달고기 성어입니다. 와, 진짜 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이 달고기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보름달 같은 무늬가 선명하게 찍혀있죠? 그래서 달고기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리고 또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이 친구 입이 엄청나게 길게 뻗어나오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입이 앞쪽으로 펼쳐지면서 먹이를 사냥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나와요, 앞으로. 아, 여기 있는 물고기는 이제 청어라고 불리는 물고기인데, 예전에 과메기라는 음식이 원래는 이 청어로 만들어진 음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청어가 잘 안 잡히면서 그걸 이제 정어리로 많이 대체를 했다가 최근에는 청어가 또 많이 잡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와, 순식간에 삼치가 이렇게나 많이 잡혔어요. 자, 이번에 올라오는 그물은 물고기 사이즈가 좀 큰 호종들이 잡힐 거라고 하는데 정말 큰 호종이 잡힐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